네,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우수상 2021년도 우수상 받았고요. 2020년도 우수상 두 번 우리 우수위원회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이렇게 11분 있고요. 우리 직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다 퇴근했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여기가 의원실이에요, 여기가. 의원실입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우리 여러 명이 근무하는 의원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상들 다 있겠죠? 쭉 이제 들어오면은, 아, 제일 지저분한 자리, 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이고, 옆에 또 이혜원 부위원장 계시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TV. 영상 보죠. 요새 제가 뭐 짧은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새 인사로 이거를 썼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나이가 보니까 돋보기도 써야 돼요. 돋보기 쓰고. 제 사무실이 조그마죠? 요게 제 사무실만큼. 이제 이사 가면은 좀 더 이제 큰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 의원님들은 다 조금 이렇게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들었던 곳을 한 4년 가까이 있다가 다음 1월 한 24일인가 좀 이사 갑니다. 그때 또 새로운 사무실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밥 먹자. 오늘 저녁에 그 줌 회의가 있어가지고 죽을 시켰어요. 전복죽.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죽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요. 잘 나오나 이거? 큐? 경기도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한의사 여러분들께 제가 졸강을 합니다. 한의학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그래. 예. 됐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의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한의학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한의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 제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경기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담당팀이나 담당자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끝났다. 하여튼 네, 오늘 8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10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한의사 최고위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 강의를 했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높으신 우리 한의사분들을 대상으로 제 강의를 했다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기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힘들어. 그리고 구독자한테 좋아요 구독 한 일부터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새 구독자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부탁해요.